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또 누구를 혼자서 용서하고 또 혼자서 잘해주다가 상처만 받으셨습니까? 상대는 언제나 뻔뻔해서 사과는커녕 뻔히 아는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고는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에 혼자만 상처 입습니다. 늘 이런 식이죠. 혼자 너그러운 척, 혼자 착한 척은 다 하면서 상처는 혼자 받고 야물딱지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오늘도 분노와 배신감에 축 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용서하고 혼자 잘해주고 혼자만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못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려는 놈들은 따로 있는데 오늘도 혼자만 상처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처를 꼽자면 아마도 배우자의 외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혼자 용서하고 혼자 잘해주고 또 결국 그러다가 혼자만 상처받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도 배우자의 외도이기도 합니다. 평안했던 가정에서 파열음이 생겨나고 울음소리, 다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슬아슬하게나마 이어져 가던 중장년 부부의 결혼 생활에서 정서적으로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때이기도 하고요.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상대 배우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진짜로 전쟁이 난 상황만큼이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겠습니다.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 정도의 크기의 충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더 기가 찰 노릇은 바람핀 배우자의 태도일 겁니다.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야 별 관계 아니다, 실수였다, 관계를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뭐 이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하지 않고 얼렁뚱땅 사태를 수습하려고만 듭니다. 이때쯤 주위에서도 한마디씩 거들죠. 오죽했으면 남편이 바람을 폈겠냐, 네가 좀 더 잘해줘봐라, 그러면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히니 분란을 수습하려고 드는 쪽은 바람핀 남편이라기보다는 아내 쪽입니다. 속은 미어 터지고 눈앞에서는 연놈들이 침대 위에서 뒤엉킨 모습만 떠올라 미치겠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도 차려주고 대화도 살갑게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바람피다 들킨 남편은 미안하다는 가벼운 말 몇 마디로 용서받고 아내의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하죠. 사실 아내의 마음은 이때부터가 더 지옥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시작되고 시도 때도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적나라한 외도의 모습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반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듯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적반하장으로 이제 남편은 도대체 내가 얼마나 사과를 해야 하느냐며 반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제가 외도 후 벌어지는 한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혼자 용서하고 혼자 잘해주다가 혼자만 상처받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놈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도 않았는데도 급한 마음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되치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사실 규명과 함께 진실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혼자 용서하고 혼자 잘해주다가 혼자만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법 첫 번째, 기대하지 마라. 사람의 상처는 큰 잘못이나 비난을 마주했을 때보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주 작고 소소하게 자신의 기대를 외면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준 만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애초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마음이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이제는 내 생각만 할 때다.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베풀어 주었음에도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상처뿐이라면 그 인연은 이제 그만 끊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과 추억 때문에 붙잡고 있어 봐야 더 험한 꼴만 당하고 나만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상대만 생각하고 배려해오느라 지쳤으니 이제는 내 자신만 생각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이기적이 돼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법 네 번째 마지막,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라.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집착,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고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싫은데 싫다는 소리 못해서 그냥 받아주지 마세요. 때로는 상대의 기대를 저버려서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꼭 상대에게 맞춰줄 필요 없거든요. 지금껏 베풀고 배려해주고 친절해줬는데 내가 조금 덜 해준다고 욕하고 외면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고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 하나 없습니다. 혼자 용서하고 혼자 잘해주고 혼자만 상처받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착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보다 남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부터 헤아리다 보니 늘 그렇게 상처받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좀 내 자신부터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해지시자고요. 그리고 좀 나쁜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는 그 무심한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